자, 이번에는 웹뷰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웹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서 만들도록 하죠. 같은 패키지에서 오른 클릭하시고 New 클래스 해주십니다. 자, 클래스의 이름을 뭐웹 테스트 액티버티 2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액티버티를 상속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슈퍼 클래스를 액티버티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피니시 합니다. 자, 액티버티의 onCreate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 두시고요. 이 화면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죠. set content view 해서 화면을 r.layout. 우리가 그 레이아웃 XML을 하나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폴더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XML 위저드 꺼내 주시고요. 여기서 XML의 파일 이름을 뭐라고 하나 지어볼까요? 웹뷰.xml 이렇게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리니얼 레이아웃 가능합니다. 그대로 피니쉬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웹뷰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뷰 컴포넌트를 화면에다가 하나 올려놔야 되는데요. 웹뷰가 여기 있네요. 컴포지트 카테고리를 열어서 펼치마셔서 밑에 보시면 웹뷰라고 하는 뷰가 보이죠? 이거를 드래그해서 위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리니얼 레이어 버티컬 형태로 웹뷰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인텐트를 통해 가지고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킬 때는 화면의 제어권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을 하는 화면으로 사용자들이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웹뷰를 사용을 할 때는요, 여기에 그 여러 뭐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웹뷰뿐만 아니라 버튼을 넣거나 뭐 에디트 텍스트를 넣거나 텍스트 뷰를 넣거나 초이스를 네, 라디오 버튼 같은 초이스를 넣거나 멀티 초이스 박스를 넣거나 뭐 여러 가지 화면을 아주 다양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간단하게 웹뷰라고 하는 이뷰 컴포넌트 하나만 설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이 웹뷰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저장을 하면 이 웹뷰라는 레이아웃을 우리가 상수값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 상태이고요. 자, 웹뷰 객체를 find view by id로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웹뷰 객체를 find view by id에서 r.id 중에서 웹뷰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웹뷰 객체를 찾아오겠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임포트해 주셔야 되겠고요. 역시 캐스팅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웹뷰를 통해 가지고 가장 제 중요한 메서드가 load URL이라고 하는 메서드인데요. 우리가 이제 웹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ndroid.webkit에 있는 클래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바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웹뷰에 대한 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픈 어태치드 자바독 이너 브라우저 툴팁이 뜨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브라우저로 보실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웹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웹킷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이고요.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굉장히 많은데 한번 살펴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뭐 add JavaScript interface 그다음에 can go back, 예, can go forward, can zoom in, can zoom out 뭐 이렇게 예, 이런 메서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find address, find all, find next. 또 get URL, URL이죠. URL. 로드 URL 뭐 이런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로드 URL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아규먼트로 URL을 하나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URL을 로드한다라는 설명이 나와져 있죠. 우리가 요 메서드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URL을 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로드 URL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스트링으로 HTTP로 시작하는 웹 URL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eveloper.mandroid.com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추가된 액티버티에 대해서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열어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 탭으로 가셔서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린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노드 부분에 애드 하십니다. 자, 추가할 컴포넌트 타입은 액티버티이고요. 그 액티버티의 이름을 브라우징해서 찾아주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기에 웹 테스트 액티버티2라고 나오죠?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원본 형태로 보시면 지금 액티버티2 두 개가 보이게 되는데, 지금 막 추가한 웹 테스트 액티버티 2는 메인이고 런처라고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메인이고 런처라는 인텐트 필터를 이 안에다가 넣어줘서 얘가 수행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usage permission이라고 하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직접 인터넷 연결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설정하지 않고 수행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에러가 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지금 웹페이지 not available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 페이지로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우리가 manifest 파일에서 이제 퍼미션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미션 탭으로 가셔서 add 버튼을 눌러 주시고 usage permission 하셔야 됩니다. 퍼미션 사용을 하셔야 되죠. 여기서 인터넷 퍼미션을 찾아 주십니다. 해서 소스로 보시면 usage permission에 name이라는 속성에 internet이라고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developer.android.com 사이트로 바로 페이지가 로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화면 제어권이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웹 테스트 액티버티 2에서 화면 제어권이 있는 상태라서 이 액티버티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웹뷰.xml에다가 단순하게 웹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에디트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에 가셔서 텍스트 필드 하신 다음에 plain text, edit text를 좀 웹뷰 위쪽 부분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버튼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에 뭐 간단하게 웹 연동이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에다가 웹 URL을 적고 웹 연동 버튼을 누르면 그 URL을 취해서 웹뷰 영역에서 로드 URL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웹 테스트 액티버티 2로 가신 다음에
얘가 로드할 URL을 여기다 이렇게 하드코딩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작업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니까 버튼을 찾아오는 일부터 수행을 하셔야 되겠죠. find viewById에서 r.id.button1 해주십니다. 자, 인포트와 캐스팅을 차례로 하십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setOnClickListener에서 이벤트 처리가 되어지도록 할 거고요. view.onClickListener를 innerClass, anonymous innerType으로 구현할 겁니다. 자, 버튼이 눌렸을 때 이제 웹 연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웹뷰를 찾아와서 로드 URL을 하는 이 작업을 onClick 메서드 안쪽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죠. 대신 여기 있는 이제 URL 부분만 어디서 얻어오도록 하면 돼요. 네, 에디트 텍스트에서 얻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 객체를 find viewbyid 해서 얻겠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텍스트가 에디트 텍스트 1이라는 아이디로 설정되어 있었죠. 자, 에디트 텍스트에 대한 인포트 하셔야 되겠고요. 또 캐스팅도 하셔야 됩니다. 되셨으면 이 URL 필드를 통해 가지고 get 텍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시면 요거입니다. 스트링으로 바로 그 텍스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editable이라고 하는 객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요. 요걸 사용을 하시고 다시 한번 toString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셔야지만 이제 URL이 얻어져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페이지로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웹페이지가 로드가 안 된 웹뷰 영역이 보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HTTP로 시작을 하는 형태여야 되고요. 여기 소프트 키보드가 자꾸 떠오르는 것이 이제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홈 스크린에서 메뉴, 디바이스의 메뉴 키를 딱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settings라고 하는 설정 내용이 나옵니다. 세팅즈 안에 들어가셔서요.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Language and Keyboar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리스트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키보드 세팅즈 부분에 지금 체크되어 있는 모든 항목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소프트 키보드가 떠오르는 것은 이제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설정을 했고요. 소리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홈 스크린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문 지금 에뮬레이터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역 설정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시 그 런처 아이콘 그룹에 가시며 여기 커스텀 로케일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을 해서 지금 유나이티드 잉글리쉬 설정이 되어 있는데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대한민국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KOKR Korean 이 항목을 로우 클릭해 줍니다. 민감한 리스트에 대해서 잘못 쇼 클릭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1.5초 이상 누르게 되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로우 클릭인데 로우 클릭 항목으로 이제 떠오르는 그 apply라는 컨텍스트 메뉴를 클릭하며 지금 현재 로케이션이 한국어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어졌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백키 눌러서 설정을 마치시고요. 설정을 마친 상태에서 이제 홈스크린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안내 부분도 다 한글로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하신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10일 웹테스트이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한번 가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HTTP로 시작을 하는 URL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 키보드를 소프트 키보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설정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이고, 제가 지금 이게 키보드가 좀 느려서, 입력이 잘안 되네요.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웹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해서 웹 연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이트로 이번에는 네이버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에디트 텍스트에 입력한 URL을 통해 가지고 웹뷰 보고 로드 URL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드시 인터넷 퍼미션이 직접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유의하십니다.